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このところに主の 恵み 대양과 미치아れること 시키고します.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마から 7년 前のえの ことです. 제가 그때 이 안나자매와 함께 살 때였는데 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가정 신방을 들을 때였어요. 네, 도지 안나 시마에또 이슈네 해안에 수운데 이마시다. 소노도키니 담임 선생님から あの 가정 방문 레아요 얻게마시다. 이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이 담임 목사님께서는 성령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레아이고 담임 선생님이었대 세례의 고토바가 가타라레마시다. 이번저 안나 자매에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맞아. 안나 시마니 아노 코노요니 이마시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는 이 하나님 앞에 정말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자가 될 것이야. 今は違いますけれども 綺麗に 掃除されてからは 주님 앞에 다이아몬드のように 輝く ものになります. 안나 자매님, 7년이 지났습니다. 안나 시마이 7년가 닿ってますよ. 다 청소되었지요? 綺麗に 掃除されてますか? 이 하나님 앞에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 다이아몬드로 세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마에 헌터니 기린이 소지사례때 막가가야고 다이아몬드 또시대 사이코 사례를 것도 시크구시마스. 그 다음에는 제 차례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지기야, 와다시노 지은방나노데, 와다시와 난신 아노 타노시미니 시테이마시다. 이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매일 영적 전쟁이 될 것이야라는 말씀이었어요. 세례사마카라 소노 아타시니 아노 아타에라타 소노 미고토바와 마이니치가 리에테키 타타카이니 나리마스 ということでした. 저는 그 말씀을 받고 잘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야, 소노 고토바오 키이테 와타시와 요쿠 와카리마센 데시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목사님. 모토 구타이데키니 아노 오시에테 쿠다사이. 나중에 되면 알게 될 거야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노치지 와카리마스요 또 이때 소노마마 가이테 시마탄데스. 그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도지 와타시노 와타시노 간가에루 리에테키 타타카이테이유노와 코노요나 모노다토모테마시타. 아주 큰 환란과 이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이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용사 이런 이미지였거든요. 간난이 학가인의 낙가대 사이고마다 신고 니기리시메테 타타카이 지즈케루 유시 고이타 이미지가 왔던데스. 그래서 나에게 정말 큰 어려운 환경이 그런 믿음으로 싸워야 할 환경이 닥치나 보다. 그때 와타시니 신고によって 戦わなきゃならない そういうのは 다행이다 환경이 迫って 来るだろうな と 思っていました. 그래,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지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시 사이고마데 타타카이 누이테 쇼리스루와 또 心に 決めたんです. 그런데 뭐 제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정말 쉽게 생각했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마치가나는데스けれども 도지 와타시노 코이타 칸가에와 좀 아마갔다나 또 도지와 소 오모탄데스. 아마이 칸가에다던데스네. 도지와 데모 소 오모탄데스. 성령님께서는 매일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사마마 마이니치가 리에테키 타타카이다 또 있단데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매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키포인트となる 言葉は 매일이 という 言葉なんです. 이 악한 영은 내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거나 또는 아주 평안한 환경에 있거나 그런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악리와 와타시가 곤란의 낙하니 이었도모 楽な 환경이 이었도모 소리와 관계시나이 기니시나이인데스. 매일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매일이 와타시노 고토 주시시테이루 ということなんです.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매일인 것입니다. 와타시가 코노 요노나카데 뭐 코노 요노나카데 코노 카라다오 모테 이키테루 가기리 매일이 ということなんです. 자, 그렇다면 이 악한 영은 내 매일에 이런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어떻게 침투해 오는 것일까요? 자, 악뢰와 그 매일의 일상의 생활에 도로요니 와타시니 시카케테 마 시노비콘데 그르노데시오카. 여기 모인 우리는 뭐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이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마 거기에 있는 와타시타치와 죄미가 나이 뭐 심이 뭐 기준도 나이 소위 완벽한 히토와 다레 히토리 모 이나이 데쇼. 다 알고 보면 여러 가지 틈을 갖고 있는
틈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다레모가 스키 다라케노 닌겐난데스네. 어떤 사람은 이 시기심과 이 질투심이란 틈을 갖고 있고요. 아르히토야 네타미야 시토 또유 스키가 아리마스. 또 어떤 사람은 이 명예욕과 이 승부욕의 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다. 아르히토와 쇼부욕구야 메요욕구 또유 스키가 아리마스. 또 어떤 사람은 의심과 이 호기심의 틈을 갖고 있고요. 맞다. 아르히토와 뭐 우타가이야 고기심 또유 스키가 아리마스. 이런 틈들은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고이타 스키 또유는 다레모가 모테이루 아르모노란데스. 단지 사람마다 그 퍼센테이지가 조금은 다를 수 있죠. 다다시 히토니요테서는 퍼센테이지가 스코시즈스 지가우 다케 데스네. 그래 내가 갖고 있는 그 가장 넓은 틈을 통해서 악한 영이 침투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을 낚아도 이지방 오기 시로이 스키 요 도시드 아크레이가 시도비콘데 그런 데스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에게는 시기심과 이 질투심의 틈이 넓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본문이 내려 그 사울과 네타미 시토 또요 스키가 오기갔다요나 기가하시마스. 이 사울은 혼자 이 독점하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사울과 히토리지메시다이 또요 그 욕구가 強い 人だったんですね. 왕의 자리에 오르자 그것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죠. 왕이 쓰이てから そのような あの隙が もっと強く現れてきました. 그리고 그 시기심의 틈이 다윗을 만나자 더 확연히 알려지게 됩니다. そしてダビデに会ってから その妬み嫉妬という隙がもっと大きくはっきりと現れてきました.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では 사울은 생을 얻지 다윗은 망을 얻다 또 書いてあります. 이 말 한마디에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진짜 この 一言によって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変わってしまいます. 이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엎은 한마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覆してしまった 一言だ と言っても 過言ではありません.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코노 코토바 즉이니 사울의 소토르 고도니스이테 세쇼와 코노니가 했다리마스. 이 시간 먼저 한국어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어로 사키니 요미마시오카.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니혼고데 이쇼니 요미마시오. 세노. 사울은 この言葉を聞いて非常に怒り不満に思っていた. 彼にないのは多いだけだ. 이 다윗이 만만이다 라는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은 자신의 나라를 잃을 것이라는 아주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을 얻다. この言葉を聞いて 사울은 마르데 지분의 군이 지분의 오이 失ってしまうと 大げさに 解釈した ということが 分かりますね. 물론 기분이 살짝 언짢을 수는 있죠. 물론 この言葉を聞いて 不愉快にはなりうるんですけれども. 하지만 사울이 이 중요한 것을 하나 잊어버렸습니다. でも 사울은 가장 간진한 것도 忘れていたんです. 사울이 왕이 된 것이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또는 사람들의 투표에 의해서 그가 왕으로 세워진 건가요? 사울이가 왕이 났다는가 자신이 간맞다から 노력했다から また多くの民たちの投票によって王として立てられたのでしょうか. 사울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사울은 전면적으로 하나님께 選ばれて 왕이 쓰는 것이 되었다 はずです. 그런데 다윗을 칭찬한 그 한마디에 왕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카시 그 다윗을 호메타 그 히토고토바키이테 지분의 오유 우시나오는じゃないか 또 오소레르 소니요나 사울을 미루고토가 되기마스. 바로 이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이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아닌 왕권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리아 모스니 사울은 가장 오소레테이루 모노와 카미사마나쿠 지분의 오유요 우시나테 시마운데나이카 또 뭐 고레가 오스레니 나테이루 토이고토가 와카리마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시데 지즈케테 사울 사울로니스이테 세이쇼와 고노니 카이토리마스. 한국어로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자, 한국어로 읽어 보시오까.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니언고도 일절 읽으시오. 세노. 선호시 이라이 사울과 다윗이여 우탕하이놈에 대해 미루요니 났다. 여기서 주목한다는 것은 이 부정적인 눈으로 또 부정적인 마음으로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사울이가 우탕하이놈에 대해 미루요니 났다 뜻이는와 희태적인나 心 思いで 주목을するように 났다 또 의미です. 그래서 내가 주목하는 그 사람의 행동 거지 또는 말하는 것. 그래서 자신이 주목을する 아이테노 고도, 소시대, 고토바 심지어 먹는 것, 입는 것, 그 사람의 모든 평가들을 다 부정적으로 주목하는 것이. 사람이 선호 아이테 주목스러 아이테고 다베르모노 막 기모노 막 소이타 모노 희태적인 것으로 오모이데 아노 주목스러 막 쇼카스러운데스네. 이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막 고래가 네타미부카 히토노 독초데모 아리마스. 그리고 또 나와 그 사람을 비교하지요. 소시대 지분도 주목스러 아이템도 욕구 시각시다리시마스. 그래서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잘 되고 일이 잘 풀리면 너무 기분이 나빠요. 소시대 지분 요리 저는 아이템가 모두 스베테 음악 있고 또 소리고도 다시 시종이 후유카이니 오모운데스.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칭찬하고 사람들이 높으면 사람들이 높여주면 너무나도 기분이 나빠요. 지분 요리 모서 주목스러서는 아이템가 히토비토니 호메라했다리 막 다카메라했다스를 또 소리모 시종이 후유카이니 오모운데스. 정작 그 상대는 나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럼 아이테가 왔다시니 난노 가이오 우유보시테 이나쿠테모데스. 그러면서 내가 주목하는 그 대상을 향한 분노가 내 마음에 쌓여가게 됩니다. 소시테 소유니 주목스러서는 아이테니 다이스르 이카리가 쓰미가사네테 이키마스. 사울 또한 이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의 분노가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소노 고노 요니 사울을 맞다 다비디에노 이카리가 쓰미가사네테 이키마시다. 그리고 나서 사울의 행동을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기노 사울가 도나루카니 쓰이테 세이쇼니 고노니 가이타리마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자, 세노. 그 요크지츠 와자와이오 모타라스 카미노 레가 사울이 하게시크 그다리 카레와 이에노 나카데 그루이 와메 있다. 일주일 뭐 한 달도 아닌 바로 그 다음 이튿날 악령이 내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소연이 히트테키르메다 주목시때 1주간 이카가치도 나는데요. 次の日 翌日に 뭐 악령이 하게시크 사울이 그다다 또 가있다리마스. 이 악한 영이 얼마나 쉬지 않고 또 부지런히 일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악령이 도대체 야스마더니 뭐 아리미드 막 긴팽히 하자기 가게되는가 와카리마스네. 말씀 그대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는 것이에요. 세이쇼노 미고토바 토오르니 데키나르 악마가 쿠이스쿠스베키 모노 사가시 모토베테 호에타케르 시시노 요니 아르키 마와테이루 소노 도오리란데스. 이렇게 악한 영이 빠르게 움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코노 야쿠레가 스바야쿠 하드라키 가케타 리우와 고코니 아른데스. 단지 내가 시기하는 그 한 사람을 단 하루 주목한 것뿐이에요. 소레와 사우로가 네타무 아이타오 이치니치 히테테키나 메데 주목을 싣다 곳도 가라난데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코노고도 도시데 와타시타치와 나니요 가타라레테르노데시오카. 바로 하나님 이외의 것, 내가 주목하지 말아야 될 것에 주목하게 되었을 때 소리 와타시타치가 카미사 이가에노 모노 주목을 히테테키나 오모이 모테 주목을 싣다 나라나이 모노니 다시테 주목을 쓰루 도끼. 바로 악한 영에게 나에게 들어오라고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그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리와 악령이 소노 할때 그르요니 코코로 토비라오 시라이 때 아게르 것돈이 나를 뛰고 떠난데스. 지금 내가 주목하는 것이 내가 시기하는 그 어떤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마 와타시가 주목을 싣대르 소노 다시도이노와 마사니 네타미오 히키오코시타 아이테카모시리마센.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 안락한 삶을 위한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맞다. 주목시테르 소레가 저나 유타카나 라쿠나 세이카츠 모타라스 오카네카모시리마세. 지금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인정받고평가를받는것일수도있습니다今私が注目していることが人々に認められ高く評価されることであるかもしれません그런데하나님이아닌이다른것에주목하게될때그것이나의올무가됩니다しかし神様以外のものに注目するになった時にそれにそれごとにそれそのものによって私が縛り付けられるようになるんです내가주목하는그것이나를꼼짝못하게올가맨다는것이에요私が注目するそのものによって私が身動きが取れないほど縛り付けられ操られるようにな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사람들의평가그말들이무서워서내가정말해야될말을하지못하게돼요人々の評価を恐れて自分が言うべき言葉を恐れて言えなくなります내가조금이라도돈을손해볼까봐벌벌떨게된다는것이에요お金に面して少しでも損す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震えるようになるんです사울도이다윗을보면서왕위에서물러날까봐벌벌떨었던것처럼말이야사울은뭐다윗을보면서자신이왕위에서물러나는게아니라또흐르게떨어져있다ように同じなんです결국성령이아닌악한영에매여서꼼짝못하게되는것입니다결국聖霊じゃなくて悪霊に縛られてもう操られ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그럼어떻게되는지또이어서사울의행동에대해성경은이렇게말씀합니다そうなってしまうとどうなるか자一緒にまた御言葉を見ましょうか시작그가스스로이르기를내가다윗을벽에박으리라하고사울이그창을던졌으나다윗이그의앞에서두번피하였더라자세노사울은その槍を投げつけた다윗を壁に突き刺してやろうと思ったからであるしかし다윗は二度も身をかわした정상적인사람이할수없는아주잔인한행동을하는것을볼수있습니다普通の人ならもうできない残酷な行動を取るんですね가끔뉴스에서정말인간적으로할수없는끔찍한이사건사고들이보도되기도하죠다만뉴스에뭐닌게도시때뭐도때뭐되기소뭐나의장벽나직경을얻고서서로요나뉴스를미루도기가あります이사울자신이내가이렇게잔인한행동을할것이라고상상이나했을까요사울가지분지신가지비가고려나장벽나고또스루또思ったのでしょうか성령님께서내가손에들고있는창을던져서다윗을죽여라고말씀하셨을까요ましては聖霊様があなたの手にある槍をダビデに投げ出して殺しなさいと言ったのでしょうか바로이것은사울을꼼짝못하게올가매고있는악한영에의한행동이었습니다まさに사울을縛り付けて操っている악霊による行動だったんです사울의그작은시기심이이튿날이지경까지오게된것이에요사울은ここにあるその小さな妬みによって次の翌日このような目に遭うようになったんです사랑하는성도여러분愛する皆さん이사울왕은하나님께아주귀하게쓰임받은왕은아니었어요사울은神様に尊く用いられた王ではありません오히려하나님께버림받고자살로마감한아주비참한인생이었죠むしろ神様から見捨てられ自殺をもって人生を終えたそんな惨めな人生を終えた人であります그런데그사울의삶이성경에왜이렇게자세하게기록이되어있을까요だとしたらなぜこのようなサウルの人生生涯がこの聖書に詳しく記録されてあるのでしょうか하나님은이사울의삶을통해서우리에게무엇을말씀하고싶으셨을까요神様はこのサウルの生涯を通して何を私たちに教えようとしているのでしょうか그것은나도사울이될수있다는것입니다それは私たちも誰もがサウル王になりう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성도여러분皆さん나에게이빛으로꽂혀있는그말한마디는무엇입니까자皆さん皆さんにとって胸に刺さっている一言というのは何ですか사울이정말이렇게까지타락한것그한마디를그가마음에품었기때문이에요사울이아래ほど타락してしまったのは胸に刺さったその一言をずっと抱いていたからでした사울이죽인자는천천히요다윗은만만히로다それは사울은생을打ち다윗은망을打ったという言葉なんです
나에게 있어서 그 한마디가 나를 공격했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私にとってあの一言は私に攻撃してきたあの言葉かもしれません。 그 한마디가 나에게 있어서 나를 아프게 했던 상처의 말일 수도 있어요. あの一言とは私の胸を痛めつけた傷つけるような言葉であるかもしれません。 그런데 그 비수를 언제까지 내 마음에 꽂은 채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しかしその胸に刺さったその一言をいつまでも胸に抱いたまま生きるつもりなんですか? 누구의 잘잘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人の良し悪しが大事ではありません。 그 비수가 내 마음에 꽂혀 있는 한 우리는 바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その胸に刺さったその一言がずっと抱いたままにいる限り私たちは聖霊の正しい導き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せん。 그 비수를 통해서 악한 영의 올무에 매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胸に刺さったその一言葉のゆえに 악령의 와난에 かけられてしまうということを心に留めてください。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でも私はとても悔しいことをされたんですよ。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상처가 회복되질 않아요. とても心が痛くて私の傷は回復しません。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こう思って言いたい人がいるかもしれない。 그 슬픔, 그 아픔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세요. その痛み、悲しみ 예수님께 持っていきましょう。 내 아픔 예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私のその痛み 예수님은 知っているんです。 내가 남몰래 가슴 아파하며 흘렸던 그 눈물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私が人知れずに流したその涙 예수님은 지금 知っているからなんです。 그리고 예수님도 함께 나와 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과 私と共に涙を流してくださったということを覚えてください。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아직 아물지 않은 그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시によってまだ癒えてないその傷きれいに癒していただきましょう。 그래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そうしてこそ私たちが正しい聖霊の導きを受けることができ そして孫との祝福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からなんです。 매일이 영적 전쟁이다. 매일이가 영적 전쟁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この御言葉はこの肉の体を持って生きている全ての人に当たる言葉であります。 예배소서 4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このように 書いてあります。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怒っても罪を犯してはなりません。 火가 그릴まで 生き通ったままで行ってはいけません。 절대로 선하지 못한 생각 그 마음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마십시오. 여러분 계시되 요くない 思い そのような心を 火가 그릴まで 抱か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 반드시 주님 앞에 해결받고 새 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아주 신의 미마에 가해주시되다기 주기는 아다라시 희요 무카요지 아리마센까. 매일 삶에서 이어지는 그 영적 전쟁에서 마이니치 그리 기록에르 레이트기 타타카이노 나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으로 싸워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카레아루 예수 그리스도의 미나니요테 타타카이 쇼리스르 것도 신의 미나니요테 시크그시마스. 그래서 성령님의 바른 인도하심을 받으며 そして聖霊様から正しい導きを受け 내 영혼의 가장 안전한 길로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안전한 その魂の道を歩んでいく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を 예수様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